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둘 다 빠집니다. 코스피는 7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6일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움직임의 낙폭이 나왔었는데 코스피가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2,435포인트 선에 거래되면서 0.7%대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도 800선에 걸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전에 저점을 깼습니다. 801.92포인트에 오늘장 저점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역시나 0.7% 하락장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나흘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0억 원대 미만으로 작은 폭의 매수 이어가고요. 개인이 2,200억 원대 저가 매수세를 오늘도 시연합니다. 또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양매도가 나오면서 서비스 업종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철강 금속 쪽에서도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1,200억 원대, 기관이 300억 원 가까운 팔 자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반도체 쪽에서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매수 상위 종목들 5위권 확인해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슈림 로봇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로봇 관련주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2030년에는 인력이 없는 무인 공장을 추진한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전혀 없이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가동한다는 건데요. 이 매체는 삼성이 지난달 관련 TF를 꾸렸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삼성의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하는 게 목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재료로 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UL 로보틱스가 장 초반에 잠깐 상한가에 들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현재는 31,200원 선 28%대의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 종목 상담 이어지고요. 거기에 앞서서 필승 종목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태우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섹터별로 보면요. 로봇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가장 강했었는데 현재는 공작기계 섹터가 더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섹터 내에서 넥스턴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의 장중에 잠깐 들었던 모습이고요. 지금도 25%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산 관련주들도 섹터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 뭐 CJ시푸드, 그리고 신라 교역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누수됐다는 소식이 섹터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또 투자자들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검색어 탑10 종목 김도원 캐스터가 전해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적 발표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원티드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영업이익은 103%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본업인 채용 부문 매출액이 74% 이상 증가를 했고요. 신사원 매출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스 사업부의 상반기 매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초과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 커리어 사업부나 HR 솔루션 등 전 사업부가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연봉이 오르고 이직률도 함께 증가하면서 원티드랩의 실적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가는 최근에 2만 원 선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2만 5천 원 선 돌파를 하고 있고요. 21선과 61선도 함께 돌파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5%대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사업 부문이 모두 통합이 되면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29일에 이 그룹의 방산 부문 통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화 디펜스가 흡수 합병되고요. 지주사 한화의 방산 부문도 인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방산 부문 최대 매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방산을 넘어서서 우주 발사체 등 이 글로벌 우주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 연속, 기관의 매수는 8거래 연속 들어오면서 주가는 5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관련주 에코프로 H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잇따르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총 44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미세먼지 저감 설비 등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삼성 엔지니어링과 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두 건까지 합치면 이 세 건의 총 계약 규모는 지난해 연매출의 약 93%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누적 매출액도 이미 전년 대비 275%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규모 수주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중에 10% 내외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전장 핫 종목 김도훈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네, 오늘 뭐 보니까요. 삼성전자는 강보합세 6만 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고요. 파크시스템스도 올라와 있고 뭐 그리고 어제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강했다면 네. 오늘은 에코프로 HN이 또 되게 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시장의 특징은 사실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향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RS 오토메이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RS 오토메이션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앞쪽에서 이제 유일 로보틱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문가님께서 오늘 왜 이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먼저 댓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 함께 보시죠. IDRMFF님, 삼성이 인수라도 하냐? 왜 이래?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분은 닉네임이 하이유입니다. 외인 기관 다 파는데 개인만 사네? 하셨고 마지막 분, 결국의 대장은 RS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장 대장은 못 됐는데요. 그렇죠.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대장주의 흐름을 가져가나 했으나 네.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특징주를 좀 체크하는 시간대마다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 이슈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 이슈에 대한 연속성, 이 부분들을 좀 판단을 많이 도와드리는데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 관련 섹터는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RS 오토메이션을 그중에서 제가 꼽은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19%까지 이제 급등한 이후에 현재는 이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꾸준히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해당 섹터들 로봇이 됐든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뭐 상한가도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뭐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성장 섹터들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 근 몇 달간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아래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위쪽에 쌓여있던 매물들을 계속해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윗꼬리 정도는 아무래도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추세적인 하락을 가져가다 보니까 상당 구간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삼성전자가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무인화시키겠다. 이런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 관련 섹터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그뿐만이 아니라 뭐 SK라든지 LG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동반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 재료 자체는 좀 연속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게 유일 로보틱스인데 이런 흐름을 본다라는 것은 어쨌든 결국에 이 관련주 내에서 한 종목 정도가 우선 먼저 선두에서 이끌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급이 빠른 현재 시장에서는 그 다음 후속주들의 마찬가지로 수급이 이동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눌리고 있던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RS 오토메이션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릴 때 재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의 오전장 핫 종목은 오늘 RS 오토메이션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태우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해드립니다. 1:1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는 건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QR코드 촬영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화면 하단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사연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세 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셔야 되는데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서 직접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태우라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승 종목 시간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KPF가 오늘 수익률 경신을 했습니다. 18.7% 최고가 7,36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또 오늘장에서도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장 7,450원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수익률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KPF가 아마 20% 가까이 수익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삼성전자 덕분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영향도 받고는 있는데 네? 사실 이 KPF를 제가 최초에 소개해드릴 때는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종목들은 역시나 실적 기반의 저평가주 아니면은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뭐 아주 큰 급등을 단기간 내에 맛보진 못할 지연정 그래도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맛볼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뭐 KPF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9년도에 유럽연합의 그 중국 기업들의 어떤 그 파스너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반도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반사익을 받았던 이력도 있었던 만큼 올해도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관점으로 체크해보자. 실제로도 올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자체가 지난해에 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7월 20일경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뭐 사실 한 1, 2주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잘 발생을 해서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초에 말씀을 드렸던 1차 목표가 구간 7,000원 부근은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고 제가 다음 차례 때 한번 AS를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반 정도, 최소 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잔량을 가지고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여전히 유효하고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이 좀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스모화학이라고 하는 차트인데, 사실 코스모화학이 최근에 한 차례 급등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구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의 구간대를 공통적으로 형성을 해놓았고요. 이 구간이 약 17,000원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17,000원 구간을 최근에 한 차례 강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하고 나니까 한 차례 정도 더 높은 시세가 연출이 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는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이 강한 저항대를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위쪽에서는 한 차례 더 이제 시세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급등의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KP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1차 목표가로 7,000원을 제시해드렸던 이유는 지난 이제 4월경에 지속적으로 해당 구간대를 맞고 윗골이 달아주고, 그리고 6월경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 7월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000원 부근이 굉장히 강한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구간을 한 차례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래량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큰 거래량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한 거래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돌파를 해놨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해당 부근 상단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반 정도는 가지고 조금 더 높은 구간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적으로 한 7,900원 정도까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KPF에 대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PF 수익률 목표가인 7,000원에 도달을 하면서 오늘 AS를 해주셨고요. 일단 반 정도는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7,900원 선까지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필승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또 한쪽 네. 눈에만 짙은 쌍꺼풀을 달고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아, 네. 요즘 들어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흐름이 좋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을 열심히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제 큰 물량들, 큰 세력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큰 물량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큰 손이 유입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종목 설명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차량용 전지 판매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거의 뭐 최대 매출 신기록을 기록을 했는데 판매가 지난해 기준으로 뭐 2020년 기준으로 2021년도에 약 17%가량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판매 단가 자체도 약 4%가량 증가하면서 매출 신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난해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1분기 자체는 그래도 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매출 역대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의 67% 수준은 거의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수출에 대한 물류 비용 이 부담이 아무래도 영업이익 감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물류 비용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손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어떤 큰 세력, 우리가 모르는 세력, 이런 물량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큰 규모의 물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보통은 이제 뭐 외국인 자금이 됐든 아니면 기관 자금이 됐든 연기금 자금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2022년 2월 23일 그리고 공시와 5월 27일 공시를 먼저 체크한 다음 6월 9일자 공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보통 보시게 되면 이제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 보고서가 2월과 5월경에 발생을 했는데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이라는 공시가 나타났는데 이때 계약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100억 원 규모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 2월 22일부터 8월 21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해당 금액을 모두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최근 5월 27일자에 공시 나온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2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약 96억 원가량의 매수를 완료했다. 그래서 사실 자기주식 취득 계약에 대한 계약 금액 100억 원 정도는 거의 다 완료를 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자사주 취득을 하는 것 자체는 이 목적 자체를 보시는 것처럼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의 주가는 이 자사주를 취득했던 그 매수 평균 매수 단가보다는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동사가 자기 기업에 대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우리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싸나? 이런 이제 분명히 그런 어떤 생각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 지금 구간은 충분히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식에 대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인데 보신 것처럼 보고자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이제 지분 5.69%를 매수를 했다. 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를 내건 거고요. 이 변동 내역을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4월 26일경에 약 70만 주의 주식을 매수를 한 다음 5월 31일경에 약 9만 주가량의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금 같은 경우 이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투자 목적으로서 이제 지분 취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평균 매수 단가를 어느 정도 계산해 본 결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사의 이 현재 주가보다 약 한 27% 정도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통 이렇게 큰 물량들이 이 위쪽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싸다, 할인되고 있다, 저평가다 이런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건데 그 가격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다운돼 있다, 할인되어 있다라는 것은 저평가에서 조금 더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 기업의 지금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00억 원 정도가 이제 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갔냐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자회사의 어떤 그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지금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조금 더 외형 성장을 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가져간다라는 점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한번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위치에 있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시 현황까지 아주 자세히 저희를 또 공부를 시켜주신 이태우 전문가님입니다. 자사주 취득 이슈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큰 손의 존재도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연기금이나 나는 큰 손 따라서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태우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점검을 도와드릴 거고요. 이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역시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고 채팅방에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힘차게 한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함께 가시죠. 리듬 타는 제이지님, 안녕하세요. 고려산업 6,800원 비중 20%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고려산업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사료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비단 이 제이지님뿐 아니라 물려 계신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이지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게 손절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손절을 고민할 때는 일단 판단해야 될 게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최초에 내가 투자했던 투자 포인트에서 그 투자 포인트가 완전히 소멸됐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가 하락의 징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려산업 자체가 가축용 뭐 배합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연도 연초에 인플레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할 때 이제 그런 이슈를 보고 접근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올 현재 지금 현재 그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 추이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올 3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피크를 찍고 현재 뭐 3월 당시의 가격보다는 점차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존재하지만 당시의 가격대보다 지금 현재 곡물 가격들이 올라가느냐 그거는 사실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과연 손절을 해야 되느냐는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 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형태의 차트인가를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 우선 매수하신 금액대보다는 주가가 약 한 20% 이상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현재 구간을 또 판단을 해보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와 2020년도 고점 구간대를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12월 그리고 8월, 21년도 5월, 6월경에 돌파하지 못하던 저항의 구간, 약 5,200원, 300원 정도의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이 구간을 올해 이제 4월 20일경에 가량 강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강한 지지의 구간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매수하신 금액대까지는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판단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6,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중 자체가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이탈할 가능성이 좀 더 움직임이 나타난다. 거래량이 실리는데 그때 매도의 물량들이 조금씩 출회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현재 구간에서라도 비중은 절반 이상 꼭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곡물 가격 상승 이슈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던 종목이죠. 고려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6천 원 선에서는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재료 자체는 좀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신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죠. 음악 듣는 어피치님,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69,750원 15%입니다. 무척 무겁네요 라고 하시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삼성생명 일단 생명보험 관련 줍니다. 오늘 섹터 전체적으로 이 보험주들 다 안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쵸. 투자자들이 한때 또 이거 방어주다 그쵸. 이렇게 해서 금융주에 많이 대한 투자 매력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런 뭐 시장에서의 이슈 대비했을 때 주가는 좀 약한 모습인데 저는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뭐 그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뭐 채권금리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긴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꼭 접근하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이렇게 강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슈성에 좀 더 부각받는 모습들이 있는데 과거부터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들이에요. 굉장히 느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보통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 자체는 중장기적인 성향, 거기에 배당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뭐 이렇게 매수하신 금액대, 현재 매수하신 금액대가 거의 7만 원 부근인데 이 차트상의 흐름도 올해 들어서 이 7만 원 부근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강한 이제 지금 현재 구간도 장기 추세선 구간을 이탈하면서 조금 더 이런 현재 구간에서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의 흐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단기간에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 자체가 약 4.68%를 부여를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런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뭐 비중이 약 15%인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금액대에 비했을 때 매수하신 금액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17% 정도는 상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중장기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장기적인 이 추세선 구간을 맞는 6만 4천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서 좀 더 기다릴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는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생명 종목이었고요. 긴 호흡으로 중장기 투자 권하셨습니다. 지금은 한 주당 약 만 원가량 손실이 나고 계신데 조금 마음 급하게 드시지 말고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KEC 종목입니다. 3,450원의 매수가 10% 비중입니다. 손실이 아직도 많네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일까요? 오늘도 대응책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KEC 종목 오늘 가격은 2,740원입니다. 자, 이분도 일단 손실 구간이시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면 기다릴 수 있다.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KE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점진적인 개선세,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분명 투자하신 분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력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산화에 거의 뭐 처음으로 이제 성공한 국산화 성공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력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저는 이 KE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이 산업 내에서의 기술력 같은 경우도 인정을 받고 있는 점 거기에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라고 하면은 K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약 한 8% 2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또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 고점을 형성했던 부근대를
지금 현재 한 차례 하락세 지켜주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크게 2,400원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조금 더 이 시장에 대한 흐름만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타점 자체가 4월경에 이제 한 차례 거래량이 실어줄 때 주가를 올려놓았었던 이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 즉슨 현재 이 물량 자체가 이 3,500원 부근대에 여전히 살아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위쪽에 살아있는 물량이다. 즉 올라올 때 해당 구간을 좀 더 강하게 저항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에 있는 약 3,500원 정도 구간대의 매물을 한 차례 소화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지난해 11월 기준의 고점 구간 약 4,000원 구간까지는 올라와 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투자자분께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부근대에 왔을 때 한 차례 정도는 전 저항을 받으면서 물량 소화를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좀 눌리고 횡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 4,000원 부근까지 상승 시도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부근대 왔을 때 그냥 좀 더 다른 종목, 빨리 갈 수 있는 단기적인 종목에 갈아탈지 아니면은 이 업황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차례 눌리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볼지 이 부분만 잘 판단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수익 내시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KEC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쪽이고 3,500원대 매물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가격 왔을 때 본전권 탈출하시던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기간을 더 투자할 수 있다 하신다면 4,000원까지 목표가는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방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닉네임 나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드림 시큐리티 5,700원에 30%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 좀 해주세요. 물결 하셨어요. 자, 드림 시큐리티 보겠습니다. 보안 관련 업체인데요. 오늘 현재가 3,310원에 거래되면서 오늘도 좀 역시 빠집니다. 종목들이 또 오늘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대부분 하락하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손실폭이 네. 크시네요, 오늘. 맞습니다. 근데 일단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금액대를 보니까 지난해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를 제가 기억을 하면은 지난해 당시에 뭐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관련주로서 드림 시큐리티가 굉장히 주가 탄력성을 많이 보여줬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고점을 형성하고 카카오뱅크가 됐든 카카오페이가 됐든 상장 이후에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실현 매물들이 급격하게 출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IPO하는 종목들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실제로 그 IPO하는, 그 상장하는 당일에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손절 라인,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 이미 한 차례 지나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비중 자체가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해당 산업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이런 암호와 관련된 이런 보안 관련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재료가 한 차례 정도씩은 부각이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실제로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도 드림 시큐리티가 약 1,300%가 넘는 만큼 어느 정도 재무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좀 더 긴 관점으로 가져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손절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씩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 구간 정도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올해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지켜주던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3,600원 구간대가 저항의 구간에 1차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번 7월 13일경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을 내가 조금씩이라도 줄여가고 싶다라고 하시게 된다면은 3,600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
기준으로는 약 4,400원에서 4,500원대 2차 저항의 구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해당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겠다라고 하시면은 2차적으로는 해당 구간에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큰 흐름에서 보시면은 더 이상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지금 구간에서 손절 또는 뭐 비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보유한 그 비중 자체만을 가지고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를 짚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나루님이셨는데 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당장 의미 없는 손절 없이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주님입니다. 바이넥스 24,650원, 비중 30%, 매수가까지 오긴 할까요? 손절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유유하셨어요. 네, 바이넥스 또 다시 한번 바이오 쪽 종목이 나왔습니다. 아, 바이넥스도 지금 손실폭이 큽니다. 오늘 14,0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네요, 최근에도. 네, 한 맞습니다. 7월 20일쯤부터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손절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일단 지나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한 뭐 70% 이상의 상승 정도는 나와주어야지만 본전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비중 자체가 또 30%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간에서 이 바이넥스라고 하는 의약품 제조업체 지금 구간에서 어떤 특별한 호재성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추가 매수는 없이 보유한 비중 자체만을 가지고 좀 더 홀딩해보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드림 시큐리티를 볼 때랑 동일하게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의미 없다. 지금은 일단은 보유한 그 비중 자체만을 가지고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일단 재무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유보율 자체가 약 거의 1100% 정도가 이제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약 50%, 올해 같은 경우에 45% 정도의 부채 비율로 부채 비율이 점차 감소세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흑자세가 점차 이제 흑자폭 자체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조금씩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상단 구간의 이제 저항의 구간대들만 좀 어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난 4월경에 강한 거래량이 실어졌던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약 17,300원 정도 구간대에 매물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 위쪽에 매물대가 있다 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갔을 때 강한 저항의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17,300원 구간대 비중 축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1차적으로 줄여놓는 게 좋겠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적으로는 지난 8월, 9월, 10월경 이때도 마찬가지로 2만 원 부근대의 물량들을 좀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비중 축소를 원하시는 구간은 한다라고 하면은 2만 원 정도 구간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종목이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좀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축소 구간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자도 곧바로 만나보시죠. 남양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룽투코리아 6,830원 매수가 비중 15%입니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룽투코리아 게임 관련 주죠. 오늘은 좀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70원, 룽투코리아도 역시 빠지네요. 오늘 2%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예전에 열혈 강호였나요? 열혈 강호 네. 글로벌. 네, 그것 때문에 P2E 쪽에서 엄청나게 두각이 나타났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업황 전체적으로 좀 눌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가셔야 돼요.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최근 뭐 대형 업체들, 뭐 펄어비스가 됐든 엔씨소프트가 됐든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대형 업체들의 이제 주가 흐름은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게임 기업 내에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들이 반복되는 등락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주들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체크하셔야 될 게 먼저 첫 번째로 앞으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흥행 여부인데, 사실 흥행 여부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셔야 되는 리스크예요. 왜냐하면은 출시가 되고 나서 흥행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보시고,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그래도 이 출시이 왔을 때 정상적으로 출시를 하고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공개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 게임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 사전 예약을 하는지, 이런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로 그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신작에 대한 사전 예약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20일경에, 뭐 12일, 20일경에 해당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거래량도 실어주면서 주가가 올려주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는 어느 정도 달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작에 대한 출시일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본전권에 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지난해 4월경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구간 때 물량들이 위쪽에 올라갈수록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저항의 구간들을 많이 맞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 신작에 대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다. 한 번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한 6,000원 구간대에 저항을 받을 수 있고, 2차적으로는 매수하신 금액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해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좀 탈출의 전략을 초점을 두시고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룽투코리아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6,000원 선 그리고 매수가 선을 탈출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아주셨으니까 역시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 코너가 끝나고 나서도 이태우 전문가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또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또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과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필승 종목 정체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큰 손의 존재를 힌트 사진으로 공개를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뭐 힌트 또 자회사의 배터리 관련 기업이 맞습니다.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업은 바로 세방전지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아, 세방전지. 네. 2020년도 연말부터 2021년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타날 때 뭐 주가가 네. 300%, 400% 뭐 상승을 했을 때 이 기업명은 세방전지지만 시장에서는 한방이 있다라고 해서 한방전지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기업적으로는 좋은 기업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잠시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큰 물량들이 최근에 유입이 됐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유보율 자체가 17,00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의 부채 비율. 거기에 이제 PBR 기준으로는 0.89배 수준으로 지난해 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 취득과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 65,300원 정도가 평균 매수 단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했던 구간대들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보면 되면은 약 65,000원 정도가 이제 75,000원 정도가 매수한 금액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75,000원, 65,000원보다 각각
약 주가 자체가 약 16에서 27% 정도는 할인된 가격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소폭 이제 단기적으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하방 경직을 좀 나타내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한번 정도는 고려해봐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800원 구간대 한 차례 저항의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 좀 맞닿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부근을 목표가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큰 물량들이 들어왔던 뭐 6만 5천 원이든 7만 5천 원이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저점 구간을 다졌던 4만 8천 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을 제시해 주신 이태우 전문가였습니다. 목표가는 6만 8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